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낭만싱어 낭만가객으로 불리는 김용필 씨를 모시고 트롯토피아 진행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2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낭만 김용필, 가수 김용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사실 직업이 프리랜서 네. 아나운서였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시죠? 예. 저도 정말 계속 귀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서 하시다가 어떻게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중년의 나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겁도 많아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수명이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과연 60대, 70대 돼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또 굉장히 젊은 나이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럼 내가 이 시기에 어떤 도전을 또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열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불태워볼 거냐. 과연 나한테는 그런 용기가 남아있느냐. 라는 것을 딱 확인해보고 싶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원서를 내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와 고민과 고심과 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이미지하고 좀 완전히 좀 네, 다른 이미지여서 예.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원서를 낸다 한들 예. 통과를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 얘기 안 했다가 떨어지면은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제작진 예심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방송에 나가기 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본가에 누나 마침 생일이고 한데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날짜가 겹쳐서 예, 경연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본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미스터 트롯에 나가게 됐다.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고 아내 입장에서는 거의 저랑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이렇게 내가 나가게 됐는데 다음 주에 방송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집안일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구나라는 그냥 반응이었어요. 네. 아내도 당황했겠죠. 왜 갑자기? 네. 그 전에도 네. 가수를 꿈꿨을 법 하시는데 어떤가요? 사실 뭐 기자님도 네. 가끔 노래방 가시죠? 네네. 그죠? 우리 네. 뭐 회식 자리도 하고 그러면은 네. 술 한잔 하고 이게 네. 뭐 기분도 풀고 할 겸 노래방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랜 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종 간단 말이죠. 근데 가서 그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듣는 것도 좋아했고 다만 프로는 아니었죠. 네. 그런데 제가 중년의 나이 접어들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가장으로서의 책임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한 남자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것을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노래라는 것으로 풀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찮게 보컬 레슨을 받게 됐고 노래를 제대로 배워보면서 노래가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네. 그전에 그냥 재미로 노래방 가서 불렀을 때는 그냥 그것뿐이었지만 한 단계 이렇게 깊어지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럼 가수의 꿈을 꿔보신 적이 없는 거죠? 저도 그 방송을 하면서 가수라는 생활이 가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수든 배우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었어요. 이게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과연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누구한테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 세상에 안 해본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 하고 뛰어들었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네라고 발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고 도전은 그래서 해볼 만한 분명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노래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가 아까 제 스스로 힘들었던 부분이 위안이 됐던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그렇죠. 예. 예, 누구한테 제가 위안을 드리겠다라기보다는 예. 제 스스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 예. 중년이란 나이를 잘 넘겨야 그 또 노년을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스스로 그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한 한 수단이 노래였던 건데 예. 거기에서 얻는 제 힘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앞에 듣는 분들이 좋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지금까지 들었던 이 노래 중에 너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와닿았어. 아, 그래요? 그럼 저는 또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시기와 여러 가지 장치가 맞물리면서 정말 새로운 김용필을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그렇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름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이 본인한테는 차라리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 바꾸라는 얘기를. 근사한 이름들 있잖아요. 남자답고 뭔가 세련된 이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하기 나름이고 사람들한테 적응되고 받아들여지기 나름이다. 그런데 그렇죠. 이 이름도 시간이 가서 불려지다 보면 아, 저 사람은 김용필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으면 또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필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밀고 나가자. 저는 뭐 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고지식하고요. 부끄럼 많고요. 어디서 이제 나서서 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그래서 누구한테 뭐 뭔가 거침없이 들이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인 아이였다. 주로 반장, 부반장 아니면 총무, 돈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어요. 왜?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이걸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은. 대신에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어디 나서서 뭐 이건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했을 거예요. 반장 맡겨놓고 애들 조용시켜라 그러면 무조건 조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참 고지시켰군요. 맞습니다. 융통성별로 없는 스타일.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고3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백일주라는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 때 했었어요. 문화가 있잖아요. 네, 백일주 문화가 있는데 학생의 다른 반 친구들하고 그때 고3 때였어요. 그 주변에 대학가. 대학가 그 호프집 문화가 저희 때는 더 막 그렇게 맞아요. 발달을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500 생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0cc 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0cc는 감히 도전을 못하고 500cc 잔을 제가 생맥주를 쫙 맛을 봤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잔을 딱 먹고 두 잔 정도를 먹고 집으로 우리 학생의 친구들하고 걸어오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탈리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요. 술을 집에 얘기 안 하고 술을 먹었잖아요. 밖에서. 그것도 술집에 가서 뭔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 거예요. 이게 술이 한 첫신씩 들어가니까 뭔가 발걸음이 사뿐사뿐한 게 야, 이거 뭐지? 술 마시면 이런 기분인가?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수학여행 때 한 친구가 먹고 다음날 걸려서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혼난 친구였었죠. 저는 그 차마 그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차마 그걸 엄두를 못 냈어요. 왜? 수학여행 때는요. 더 간이 커야만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밤새 선생님께서 다니시잖아요. 감시하거든요. 몰래 술을 마신다는군요. 그 엄청난 그거는 감히 저는 엄두를 못 냈어요. 왜? 학생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데 예. 저랑 정반대였어요. 심지어는 대학교 때 가서도 미팅을 하잖아요. 한 두세 번 만나봅니다. 그러다가 아, 이 친구는 나하고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안 만나나. 만나면 그때부터 잘 만나서 연애를 잘해서 결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매번 미팅할 때마다 그 생각 하셨어요? 예. 참 상대방이 참 난감했겠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애프터 신청은 해보셨어요? 애프터가 한 번 더 만나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하고 이상하게 결혼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아, 그럼 본인이 먼저 그럼 차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넌지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무래도 잘 뭔가 진행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많이 주셨겠네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연애라는 걸 해보다가도 그러면은 저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상대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나다가 그래 이 사람 좀 마음에 들어 만나봐야지 만나다가 제가 끝까지 책임 못 질 것 같아.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 그럼 제대로 만나면 결혼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20대 후반에는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는 그때서야. 이성 친구들을 대신에 네. 연애를 깊숙이 하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늦게 하셨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 너무 일찍 결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저는 대학교 생활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전국에 진짜 안 가본 여행지가 없고요. 어. 네, 산을 다니면서 여행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서 저는 뭐 한 학기 휴학을 하고 1년 휴학을 하고 전국을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었어요? 예. 아. 그, 지금 유명한 가전회사 우리 쌍대 회사 예. 양대 산맥이죠. 예. 회사가 있는데 S사, 그중에 S사. 예. 예. S사, 예. 예, 그 대리점들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의 대리점들 그때 당시에 도우미와 함께 그 총판 어떤 그 이벤트 행사 하는 걸 제가 음향 담당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남부 지역 쪽으로 해서 매주 잡힌 행사 지역에 가서 차에다가 장비를 싣고 가서 정말 뭐 거제, 부산, 광주, 전주, 진주, 뭐 저 아래 해남, 뭐 안 다닌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하기 전에는 20살 때부터 사회 경험을 해보자 차원에서 이것저것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고 휴학 복학을 하기 전 그리고 복학을 하고 나서는 제가 공연, 전시, 이벤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만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오히려 제가 아르바이트생들 출퇴근 관리를 하고 선발하는 일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자료도 만들고 방송사, 뭐 언론사 이렇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또 언론사 쪽에 관심이 가게 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MBC 아카데미 아나운서 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국민대 자동차 네. 공학과를 들어가셨잖아요. 네. 거기 출신이 어떻게 갑자기 공대생인데 네. 완전히 사실 이쪽은 또 다른 쪽이거든요. 제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고 자동차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무선 자동차를 취미로 삼으면서 네. 저는 사실 고3 때 수험생, 이 입시 공부를 하면서도 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도 매주 자동차 대회를 나가고 한 달에 몇 번씩 자동차 대회를 나가고 자동차 대회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무선 자동차 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선 드론 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레이싱 드론이 있잖아요. 예. 무선 자동차로 레이싱을 코스에서 그래서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레이스가 지금도 열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취미를 삼게 되면서 거의 뭐 사춘기고 뭐고 저는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자동차를 사 그냥 몰입을 했거든요. 예. 뭐 대회 한번 나가 또 만져야 되니까 물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학생 방에 막 반 공구였으니까요. 드릴 뭐 전동 공구들 드라이버 펜치 막 너를 부러져 있으니까 뭐 인두 이게 공부하는 학생방이냐고 많이 혼나긴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청소년기를 무사히 넘긴 제가 뭐 당구장을 가볼까 술집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몰입해서 자동차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동차 공학과를 무조건 가고 싶었죠. 그냥 공대하면 그때 당시에 그 자동차 공학과가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에 두 곳이 생겼고 저기 울산대학교, 울산의 포항공대 이런 데 유명했잖아요. 근데 울산대학교에 자동차 공학과 이렇게 세 개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울산까지 가서 내가 자취를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럼 한양대와 국민대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하다가 공대하면 한양대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제가 고3 때 반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께 한양대 좀 써주세요 했는데 절대 극구 안 써주시는 거 원서를 냉정하셨던 거예요. 너 점수로는 지금 모의고사 점수로는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졌어요.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의 원서를 냈습니다. 자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경쟁률이 오픈이 되잖아요. 세상에 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가 이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달이 난 거예요. 미달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제법 많은 인원이 미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셀 것이다. 안전하게 국민대로 와야 된다.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대 자동차학과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전국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제 과에서 막 전교 수석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결과도 그렇게 가느냐? 아니에요. 첫 선택이 나빴다고 해서 결과가 또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저는 지금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요. 전문 대학원까지 생기면서 정말 이 업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제가
이 여기로 오게 되면서 학생회를 또 하게 되면서 어디 행사가 있으면 앰프를 준비해야 되고 MT를 가면 MT를 가게 되면 제가 앰프 시스템을 대열에다가 마이크 세팅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사회를 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 아나운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대학을 다니면서 저도 밖에 일을 해보고 아르바이트 사기 경험을 해보면서 현실적인 타협. 제가 이제 4남매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오고 그리고 지원을 정말 아끼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셨던 부모님이었지만 과연 내가 석사까지 가서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는 제가 이제 그 맏아들입니다. 누나가 있고 제가 이제 맏아들이고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과연 자동차는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과 그럼 내가 사회 나가서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번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볼까 해서 했던 것이 공연 전시 이벤트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쪽으로 어느 정도는 진로를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근데 진로를 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일단은 제가 그 신중한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시장성이 있나? 그래서 내가 방송 준비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방송 경험도 없는데 왜냐면 공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이미 뭐 방송반 활동도 하면서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공채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돼서 그때 가서 방송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뭐 뉴스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한참 부족한데 그런데 그래 좀 더 해보면 될까 해서 이제 시장성만 확인해보자.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공채 번번이 낙방을 하다가 거기서 또 타협점을 찾은 것이 케이블 TV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모든 방송 과정을 다 익히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1 편집기를 썼거든요. ENG 카메라, 1:1 편집기, 기사 쓰는 거, 방송하는 거 시스템을 2년 동안 다 배우고 이제 나가자 해서 나와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장수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MBC 아침 방송은 거의 13년을 이어갔고 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 거의 7년을 이어갔고 뭐 KBS 생생정보통 성우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정도를 했고 매일경제TV도 하는 중에 이제 미스터트롯을 나가게 된 건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맡으면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덧 이게 20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가버리게 된 거죠. 이제는 평상 직장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명퇴라는 바람이 많이 불고 결국 내가 경쟁력이 없이는 철밥통인 직장은 이제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프리랜서를 할 때는요, 당장 내가 내년에 아니면 다음 달에 일이 없어도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조직에서는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대요. 딱 맞는 적합한 사람을 못 구하겠대요.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 찾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해보니까요.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경쟁력을 갖추면 업계에서 소문만 나면 찾더라는 거죠. 간단한 논리예요. 그 궤도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그리고 능력 검증이 안 됐잖아요. 한 달 수입이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뭐 40만 원, 50만 원 이러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꼭 같이 일했던 PD 작가가 또 다른 데 가서 저를 부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거쳐간 PD 작가가 아마 저 한 1,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20년 동안. 왜 모든 작가는 프리랜서거든요. 그렇죠. 요새 그리고 외주 제작이 많다 보니까 다 프리랜서 PD들이에요. 가면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년이 가고 10년이 쌓이니까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서 한창 때는 막 그 한 5개 프로그램, 막 4개, 5개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정말 쉬는 날이 없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대신에 저희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실업자라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가끔씩 옵니다. 그럼 저희는 수입이 뚝 끊기는데 그때가 저희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건강이 좋아요. 그때는 쉬는 겁니다. 왜? 일은 또 들어올 거야 라는 내 확신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어떤 그 감각을 잃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계속 찾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조직에 있건 프리랜서를 하던 마찬가지인 거죠. 이득을 바라고 사람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가까워지면
그게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성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잘 보여서 한번 일을 써줄 수는 있으나 내가 가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그 일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잘해왔다기보다도 저도 정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20년을 보내다 보니 얻게 된 교훈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그리고 인정을 받게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완벽주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저 경찰서 갔을 때 한때 유행했던 범죄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어떤 범죄가 기승을 부렸냐면 구걸 사기라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구걸 사기. 구걸. 아. 예전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니면 어떤 유명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죠. 내가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일 병에 걸렸고 아내도 이렇게 되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됐다. 근데 우리 아이가 당장 어떤 분유값도 없어서 이런 절절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올려 도와달라는 그런 혹시 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우리 감독님 쓰시다 하는데 그럼 실제 돈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거를 범죄에 이용을 하는 거죠. 거짓 사연을 올려서 받은 사실이 아닌 내용.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제가 갔더니 맞아요. 부당 이득을 그렇죠. 취하기 위해서. 실제 아이가 있어요. 네.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네. 맞아. 먹고 사는 건 힘든 게 맞아. 그런데 어디 가든 내가 몸을 노동을 해서건 벌면 되는데 잘 일이 안 구해지니 그냥 그렇게 사기 범죄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저랑 동갑인 거예요. 사연이 들어보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인터뷰를 하고 나서 친구야 젊은데 아이 생각하면 미래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아직 젊은데 뭐 한 5년 10년 고생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사실 지나고 이렇게 잡히고 보니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얼마 지어주면서 왜냐면 그런 경우는 이제 불구속 수사가 되니까 뭐 집에 가서 애들 사먹이라고 뭐 용돈 좀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범죄 같은 경우 뭐 시리즈 뭐 성폭행이고 뭐 살인 범죄 벌이면은 뭔가 연관성 있는 경우에 또 취재를 가게 되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시사 사건 취재 담당이었거든요. 제법 한 1년의 시간이 아마 흘렀나? 그런데 비슷한 범죄 또 벌어진 거예요. 아니다. 이건 좀 다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맥락이 약간 내가 어떤 돈을 갖다가 이렇게 편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기였어요. 딱 갔는데 취재를 갔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겁니다. 아, 제가 또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한번 발을 디디면요. 그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정말 옛날 속담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잡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범죄가 벌어지면 경찰은요, 계좌 내역을 쫙 조사합니다. 입금받은. 그게 피해 금액으로 다 합산이 되거든요. 갔는데 그 친구가 한번 전화를 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친구야, 나 이렇고 이래서 당장에 끼니를 때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막 보내줬거든요. 그게 피해 금액의 목록에 올라 있는 거예요. 경찰 그 조서 목록에. 우리가 보면 사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몇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 금액, 얼마만큼의 금액을 했다라는 게 딱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김용필 얼마 보낸 게 입금돼 있는 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으로 보내준 거니까 이거는 지워주세요 그랬거든요. 피해 금액에서 지워달라. 근데 그때 돌아오면서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친구야,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취재를 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 이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네. 가수도 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인터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경제적 고충이 많이 심했나요? 일이 확 줄었으니까요. 네. 저 역시 또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저는 이제 의전 행사에 사회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하는데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고 그렇죠. 관련 업체, 여행업체, 공연업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업계. 그런데 저는
담당했던 것 같아요. 아, 내 또 휴가가 왔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일이 잠깐 끊어져서 쉬는 것과 코로나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넘어가면서 그때 사람들의 참을성이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기감을 처음 느낀 거예요. 나이는 중년으로 접어드는데 아이들은 막 커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힘듦을 가족한테 내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자칫하면은 붕괴가 와요. 가족 간의 감정에 대한. 저는 늘 여유 있고 웃어야 되죠. 그리고 생활비 걱정 안 하게끔 해야 되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노래의 위안을 아까 노래 위안을 제 스스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내 멘탈, 정신이 무너지면 누구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위안이 됐던 노래, 기억에 남는 노래가 애창곡. 노래가 임재범님의 비상이라는 노래. 네, 비상이라는 노래. 계속 숨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 세상으로 나갈 거다라는 내 스스로의 확신이기도 하고 네. 용기를 주는 노래, 비상이라는 노래. 잠깐 한번 한 소절만 좀 해주세요. 그 노래가요, 지금 부르기 워낙 어려운 노래여서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뭐 이런 노래가 나오죠. 맞아요. 예. 그래서 날아오를 거라는 노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굉장히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아, 트위코 씨의 낭만에 그렇죠. 예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나이가 근데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최백호 선배님의 기사를 오셨다 보는데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인생의 또 다른 시기로 접어드는 거 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딱 그 시기가 제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가사가 확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쭉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가 낭만에 대해를 즐겨 불렀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열애라는 노래. 윤신혜. 윤신혜 씨. 네, 아, 열애입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네.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부르다 보면 굉장히 이거를 마음속에 답답한 걸 확 쏟아내는 노래거든요. 네. 그거 이제 엄청 열창이 필요한 네. 노래 아니에요? 네.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면 속에 뭔가 응어리가 쭉 풀려나간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자 키인데 괜찮으셨어요? 아, 남자 키로 맞춰서 하죠.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라는 제목 예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물론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속뜻을 알고 나면 마음이 애절할 수밖에 없는 가사거든요. 사실 마음이 네. 아픈 노래이기 때문에 네. 네, 마음이 아픈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편은 내가 남아있는 열정을 불태우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이렇게 그냥 없어질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삶의 변화를 줘보지 하는 시기에 미스터 트로트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 그럼 제가 일이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그 얘기는 뭐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마음을 안 먹었을 거다. 지금도 그냥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불안감을 안고 계속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저한테 굉장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준 위기이자 기회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맞네요. 네.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인생의 나침반 같은 그런 좌우명이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제 스스로 먹은 좌우명이 아니에요. 네. 이게요. 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낍니다. 자기암시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암시. 누가 지나가다 툭 한마디 던진 말이 문득 뇌리에 박혀서 중요한 시기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과정, 아나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문득 그 대학교 4학년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네. 내가 자동차 쪽으로 해서 회사에 어떤 입사 지원서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방송 쪽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세월이 훅 지나가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국사 시간에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시켰던 국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국사 선생님께서 책을 딱 읽게 시키더니 야 너는 나중에 아나운서 하면 잘하겠다. 이 한마디가 왜 그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나운서 해볼까? 그러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건 한 단편이고
제 인생이 지금까지 줄기를 크게 좌우했던 한마디는 뭐였냐면요. 고등학교 때였나요? 어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 점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이 점을 이렇게 믿는 성격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점을 보고 와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딱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 뭐라 그랬네? 그 점 보시는 분이 뭐래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랬대요.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쭉 어긋나서 가다가 어? 이 길이 아니네? 싶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어? 이 길이 아니네? 싶으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판단력을 좌우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족한테 뭐라고 이제 기분 따라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생도록 그 한마디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이 길 아니다 싶으면 나는 와야 된다라는 이게 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지금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좋아. 근데 나중에 애가 커서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중요한 그 한마디를 어떤 말을 심어줄까라는 것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얘 성격에 맞는 한마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좌우명 하면은 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누군가 제3자가 얘기해 준 거지만 아 나는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돼버린 거죠. 아. 당신은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요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여 또 나의 행운이여라 쓸쓸히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 그대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겨두겠소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마음의 빛이 되리라